4월 13일 의용회로민 실습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다음 주 금요일 4월 22일 자, 11시 30분부터 1시 20분까지 이제 중간고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간고사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e-클래스를 통한 온라인 시험의 형태로 이제 치러지게 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모습을 감독할 수 있게 카메라 세팅이 필요합니다. 이 카메라 세팅과 관련해서는 제가 공지사항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텐데, 작년에 디지털 공학 시험을 봤던 학생들이라면 동일한 형태로 시험이 치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카메라 세팅이 어렵거나 아니면 편하게 시험 볼수 있는 개인 환경을 찾기 어려운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공학관 101호에서 이제 시험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학관 101호는 이제 조교가 직접 이제 시험 감독을 할 예정이고, 온라인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제가 이제 시험 감독을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시험 응시하는 학생들과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시험을 응시하는 학생들의 차이는 뭐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메라 세팅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제 풀이를 업로드하지 않고 이제 직접 조교에게 제출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분 점수를 부여하고 이제 부정행위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를 직접 적어서 온라인으로 응시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으로 찍거나 이제 스캔한 문서를 e-클래스 게시판을 통해서 이제 과제의 형태로 업로드를 해주면 제가 그것을 보고 부분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 와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조교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 풀이를 위한 이제 종이를, 연습장을 이제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 연습장에 이제 풀이를 적어서 조교에게 제공을 해주면 제가 그것을 참고해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테니까요.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자세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글씨를 또박또박 써서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다 자세한 공지사항은 e-class 게시판에 제가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이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다루었었던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제 전원 변환, 이제 source transformation과 관련된 얘기였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복습을 하면, 전화번호와 저항이 서로 직렬 연결된 경우에 이것과 등가의 성질을 가지는, 자, 전류원과 저항이 병렬로 연결된 회로로 변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풀어봤던 것처럼, 직렬로 연결된 전화번호는 우리가 하나로 합칠 수 있죠. 그리고 병렬로 연결된 전류원도 하나로 합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렬로 연결된 전류원 혹은 이제 병렬로 연결된 전화번호 우리가 다루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더 간략화하고 조금 더 편하게 계산을 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여기 있는 것과 같은 전원 변환을 이용하면 굉장히 편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이것이 등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를 잡았을 때 이것을 우리가 VAB라고 할수 있고, VAB를 잡게 되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회로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의미는 여기 있는 이 저항에서의 전압 강하나 전압 상승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VAB라는 것이 결국은 VS랑 같은 값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자, 반면에 지금 여기 있는 이 회로는 닫힌 폐회로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저항에서의 전압 강하가 당연히 일어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VAB라고 잡게 되면 이 VAB라고 하는 값이 결국은 여기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각과 같게 되고요. 자, IS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고 있고 지금 저항 R이 있으니까 VAB라고 하는 값, 다시 말하면 저항 R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값은 IS 곱하기 R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이 회로가 등가의 회로가 되려면
지금 여기 있는 요 값과 지금 이 값이 서로 같은 값을 가져야 되는 성질을 만족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여기 있는 것처럼 is는 r분의 vs라고 하는 식으로 변형이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지우고 다시 쓰면 자 주어진 문제에서 저항 r은 왼쪽 오른쪽의 값이 동일해야 됩니다. 저항의 값은 동일하게 유지가 돼야 되고 달라지는 것은 이제 전화번이 이제 전류원으로 되는 것, 그리고 저항이 이제 직렬 연결이었다가 병렬 연결로 되는 것만 달라지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저항 R의 값은 서로 같아야 되고, 자, 전화번의 값은 여기 있는 전류원의 값에 저항을 곱한 값과 같아야 되고, 전류원의 값은 자, R분의 V라고 하는, VS라고 하는 값으로 이제 정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전원 변환의 그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외우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태분행과 노튼 정리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분행 정리와 노튼 정리는 이제 그 맥락은 비슷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회로를 간략화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라는 이제 목적은 동일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달라지는 것은 방금 전에 봤었던 것처럼 전류원을 이용해서 간략화를 할 거냐, 아니면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간략화를 할 거냐, 그 차이만 있습니다. 자, 전류원을 이용할 건지 전화번호를 이용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회로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정해주면 될 텐데, 자, 우선 이제 태분행 정리를 보게 되면 태분행 정리는 이와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회로가 굉장히 복잡한 회로일지라도 간략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그 간략화의 형태가 이제 방금 전 봤었던 것처럼 하나의 전화번호와 하나의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로 간략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주어진 이제 회로를 보게 되면요. 자, 목적이라고 적혀 있는데 뭐 꼭 이게 이것만이 목적인 것은 아니고 회로 간략화가 이제 기본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여기 적혀 있는 것을 좀 읽어 보면요. 자, 회로의 다른 요소들이 고정되어 있는 동안에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있는 요 회로는 고정되어 있는 회로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 로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변화하는 자 가변 요소를 포함한 그런 회로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로의 다른 요소들이 고정되어 있는 동안 일부의 요소가 변화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자이 변화하는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변화하는 부분이 변화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도 다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 전체 회로를 다시 분석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더라. 그래서 자, 지금 변하지 않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미리 좀 간략화를 해서 계산을 해 놓고 나면 나머지 변하는 부분만 그때그때 맞추어서 바꿔주면 우리가 쉽게 문제를 그래도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는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왼쪽에 있는 부분을 하나의 전화번호와 하나의 저항의 직렬 연결 형태로 간략화를 한 후에 가변 요소가 변할 때마다 다시 계산하는 형태로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자, 두 개의 단자를 가진 선형 회로는 자, 전화번호와 저항 각각 하나씩이 직렬로 연결된 등가 회로로 대체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태분행 정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VTH라고 하는 자, 태분행 등가 전압은 자, 단자 여기 있는 AB라고 하는 이 단자를 개방했을 때의 개방회로 전압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RTH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태분행 등가 저항이라고 앞으로 부르게 될 텐데 자, 독립 전원을 제거하고 난 후에 등가 저항입니다. 자, 종속 전원은 제거하면 안 되고요. 자, 독립 전원만 제거 가능하다라는 것 반드시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종속 전원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복잡할 수 있으니 자, 독립 전원만 제거하고 난 후에 등가 저항을 구해 주는 것인데 자, 독립 전원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아마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한번 짚어 보면 자, 전류원은 개방
전화번호는 단락시킴으로써 우리가 독립전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바깥쪽, 그러니까 단자의 바깥쪽에서 안쪽을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등가 저항을 구하게 되면, 자, 합성 저항을 구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RTH라고 하는 태분행 등가 저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RTH를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종속 전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이제 그 구하는 형태가 달라지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종속 전원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종속 전원이 없는 경우는 굉장히 이제 심플하게 풀수 있는 거고요. 자, 독립 전원을 모두 끈 후에, 다시 강조하면, 자, 전화번호는 단락시키고 전류원은 개방시킨 후에, 자, AB라고 하는 어떤 터미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단자의 바깥쪽에서 안쪽을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등가 저항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종속전원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종속전원이 있는 경우에는 종속전원 내부에 내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것을 없애면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구하는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자, 일단 독립전원을 없애는 것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독립전원을 끈 후에, 자, A, B 사이에, 그러니까 단자 사이에 전화번 VO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고, 그 결과 IO를 구한다. 그리고 뭐 저항값이 음수일 경우도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VO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전화번이 아니고요. 이제 테스트 전화번. 그리고 여기 뭐 IO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테스트 전류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VO와 IO가 테스트 전화번호와 테스트 전류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등가 저항을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 AB라고 하는 단자로 만약에 단자 사이에 VO라고 하는 전압원을 연결했을 때, 이 전압원에 의해서 유지되는 전압차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생성되는 전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어떤 저항의 값이 있는지, 어떤 회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회로에 만약에 1V의 전압원을 걸어줬을 때, 1A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면, 지금 이 회로에 걸려 있는 혹은 이 회로에 해당하는 합성 저항값은 얼마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겠죠. 자, 오메 법칙을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 equal 그다음에 그러니까 1분의 1이라고 하는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1옴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가정입니다. 지금 이제 VO라고 하는 전압을 걸어줬을 때 IO라고 하는 전류가 회로 내부에 흐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합성 저항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구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게, 자, 우리가 전류원을 걸어줬을 때이 양단에 뭐 VO라고 하는 전압이 인가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이용해서도 RTH라고 하는 등가 저항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제 구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양단에 걸려 있는 개방회로 전압을 구하고, 그리고 이 회로에 흐르는, 자, 단락회로 전류를 구하게 되면 그두 가지를 이용해서도 마찬가지로 RTH라고 하는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RTH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지금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자, 테스트 전압원 혹은 이제 전류원을 이용하는 방법이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자, 개방회로 전압인 VOC와 단락회로 전류인 ISC를 구한 후에, 자, 두개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구한 후에, 자,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개방회로 전압과 이제 단락회로 전류는 이와 같이 구하면 됩니다. 자, 여기 뭐 어떤 회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A, B를 갖다 오픈시켰을 때, 자, 이 사이에 걸려있는 전압을 구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개방회로 전압이 되는 것이고, 자, 이것을 단락시킨 후에 이 내부에서 흐르는, 이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 ISC를 구하게 되면
이것이 단락회로 전류가 되고 ISC와 VOC를 알게 되면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RTH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RTH라고 하는 지금 태분행 등가 저항을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 RL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가변 요소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일단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 B 사이가 지금 개방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우리가 먼저 해야 될게 지금 여기 종속 전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자, 문제를 봤을 때 종속 전원이 없죠. 자, 독립 전원만 있으니까 우리가 독립 전원을 없애는 그 다음 단계의 계산을 수행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독립 전원을 없애기 위해서 전압원은 단락시키고 전류원은 개방시키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개방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원래 여기에 있었던 전류원이 없어졌고요. 자, 여기 지금 전압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단락되어서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산하기가 좀 쉬워졌죠. 자, 4옴과 지금 12옴이 서로, 자, 직렬인지 병렬인지를 판단해야겠죠? 자, 병렬 연결입니다. 지금 노드를 마주보는 노드가 있고, 그 노드를 갈수 있는 방법이 지금 두 가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병렬 연결이겠죠? 자, 그래서 R분의 1은 4분의 1 더하기 12분의 1로 문제를 풀면, 그래서 12분의 4가 되고요. 자, R 값이 3옴이 됩니다. 자, 지금 요 회로가 이제 다시 한번 간략화가 되면 여기 1옴이 있고 여기 3옴이 있는 이와 같은 직렬 연결 회로로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RTH를 구하게 되면 지금 직렬 연결이니까 전체 4옴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일단 먼저 종속 전원이 있는 점지를 판단하고 종속 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자, 전압원은 단락, 전류원은 개방시킨 후에 요 개방된 회로의 바깥쪽에서 안쪽을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합성 등가 저항을 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 RTH를 이제 구하는데 자, 여기서는 자, 종속 전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종속 전원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없앨 수 없죠. 자, 그래서 이 경우 어떻게 푸는지를 볼 텐데, 자, 일단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지금 요 내용입니다. 자, 회로에 독립 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자, 종속 전원이 있더라도, 여기 있는 것처럼 VTH 값 혹은 ISC 값은 0이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IN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노튼 등가 전류 혹은 태분행 등가 전압원의 값은, 자, 0이 된다라고 하는 요 내용 잘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이거죠. 자, 종속 전원은 제거할 수 없습니다. 제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내부 저항을 모르기 때문에 전체 합성 등가 저항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자, 그래서 이 경우 이제 어떻게 푸냐라는 것인데 자, 그 풀이 방법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풀어보면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는 뭐 VO나 뭐 IO라고 하는 테스트 전압원, 뭐 테스트 전류원을 외부에서 인가해 준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VO나 IO로 이제 어떤 문자의 형태로 놓고 풀게 되면 문제 푸는 게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루기 쉬운 숫자를 여기에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V의 전압원 혹은 1A의 전류원을 연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1V 혹은 1A라고 하는 이 값이 어떤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0V라고 하는 그런 10이라는 숫자가 더 쉽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다가 10V 혹은 10A를 연결해 줘도 되고요. 아니면 뭐 100이라는 숫자가 더 편하다고 생각한다면 100V, 뭐 100A를 연결해 줘도 됩니다. 근데 뭐 일반적으로 1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계산이 편하고 쉬운 숫자이기 때문에 1이라는 숫자를 여기 썼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 전류원을 인가했습니다. 테스트 전류원을 인가했을 때 지금 그것을 우리가 1A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자, 지금 위쪽에 A라고 하는 이제 노드가 전체 큰 노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KCL을 쓸수 있겠죠. 자, KCL을 쓰게 되면 자, KCL은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라고 놓고 풀면 되는데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자, 나가는 전류가 여기 있는 것처럼 EIX가 있습니다. 자, EIX는, 지금 여기도 나가는 전류로 보면 되겠고요. 얘도 나가는 전류로 보고 이것만 들어가는 전류로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EIX는, 위쪽에 노드 전압이 V0이고, 아, V5고, 아래쪽에 이제 그라운드가 잡혀 있으니까, 나가는 전류가 EIX 더하기 4분의 VO 더하기, 2분의 VO equal, 들어가는 전류 1A가 되겠죠. 자, 요 식을 이용해서 잘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여기 있는 이 IX는, IX라고 하는 것은 2분의 VO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과 같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요두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VO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이너스 4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아까 IO를 1A로 가정했을 때 VO라고 하는 것이, VO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양단에 걸려있는 값이 되길 텐데, 그 값이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값이 나왔으니, 오묘 법칙을 이용해서 RTH가 마이너스 4 옴이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종속 전압원 혹은 종속 전류원은 없앨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다시 강조드리고요. 그랬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주어졌을 경우에 테스트 전류원이나 테스트 전압원을 인가한 후에 그것의 결과로 나오게 되는 전류 혹은 전압값을 구해서 RTH 값을 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튼 정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노튼 정리는 태브넨과 비슷합니다. 뭐 가변 요소가 있고 이제 고정된 요소가 있을 때 고정된 요소를 간략화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은 목적은 동일한데 내용에 있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전류원과 저항이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간략화한다라는 점만 차이가 납니다. RN을 구하는 방법은 RTH를 구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독립전원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독립전원입니다. 독립전원을 제거하고 난 후에 등가 저항을 구해준다라는 내용은 동일한 것이고요. IN이라고 하는 노튼 등가 전류원의 값은 단락회로 전류로 구하게 됩니다. VTH라고 하는 것은 개방회로 전압이었죠. 전류원의 값은 단락회로 전류입니다. 지금 AB라고 하는 터미널이 있으면 이것을 단락시켰을 때이 사이를 흐르는 전류의 값을 IN 혹은 ISC라고 하게 되는데 이 값을 구해주게 되면 그 값이 전류원의 값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예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회로가 있고요. 주어진 회로에서 지금 IN과 RN을 구하라는 것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게 종속전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겠죠. 지금 문제를 보면 종속전원은 다행히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또 해야 될게 이제 RN을 구하기 위해서 독립전압원과 독립전류원을 없애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독립전류원은 우리가 개방시키면 되고 지금 독립전압원은 단락시키면 되니까 그 이후의 회로가 지금 여기 있는 이 회로와 같이 되고요.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복잡하니까 없다라고 치면 지금 바깥쪽에서 안쪽을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등가 합성 등가 저항을 구하게 되면 가장 먼 쪽부터 차례로 줄여주면 되죠. 4옴 저항이 가장 멀리 있고요. 그것과 여기 있는 8옴 아래쪽에 있는 8옴이 서로 직렬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세 개를 더하게 되면 20옴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고 20옴과 5옴은 서로 병렬 연결 형태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20옴과 5옴에 대한 병렬 연결 합성 등가 저항을 구하게 되면 그 값이 4옴이 되는 형태를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IN 값을 구하는 것을 한번 또 연습해 보겠습니다. IN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지금 여기를 단락시켜서 ISC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단락 전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문제를 보시면 여기 있는 것과 같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 둘게 뭐냐면요. 자, 단락된 도선이 있고, 그리고 그것과 병렬로 연결된 저항이 있는 회로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자, 지금 여기까지 전류가 흐른 후에 이제 전류가 원래는 나누어져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우리가 전류 분배 법칙을 생각해 보면요. 자, 지금 병렬로 연결된 저항에 반비례해서 전류가 나눠지게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요 부분은 저항이 0이죠. 자, 이것에 반비례한다는 것은 무한대의 값을 지금 얘가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류가 다 단락된 도선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저항이 0인 쪽으로 흐르게 된다는 것인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복잡한 길이 있고, 그게 여기 이제 저항이 있는 요 길입니다. 자, 저항이 전혀 없는 정말 뻥 뚫린 어떤 고속도로가 있다고 한다면, 자, 차들이 어디로 갈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여길로, 차가 전혀 없는, 자, 장애물이 전혀 없는 도로로 가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ISC라고 하는 여기 단락된 도선 쪽으로 모든 전류가 다 흐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오옴 쪽은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존재하지만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가운데 부분을 없애고 난 후에 보면 크게 두 개의 메쉬가 있습니다. 자, I1이라고 하는 것과 I2라고 하는 메쉬가 있는데, 자, 여기서도 하나 더 주의해야 될 거. 이미 전류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I1의 값은 미지수로 놓으면 안 되고요.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전류원의 값 2A로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풀게 되면, 자, 2A 전류원까지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 이 메쉬에 대해서만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KVL을 쓰게 될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8옴,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8옴 저항에 양단에 걸려있는 전하 8I2, 그 다음에 8I2가 이제 더해지고요. 그리고 나서 12V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2로 놨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껴있는 요 4옴 저항 같은 경우에는 4 곱하기 I2-I1인데 이 I1 값이 2A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또 간략화 시키게 되면,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되게 되고, I2의 값이 지금 1A가 나오게 됩니다. 자, I2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ISC, 다시 말하면 IN 값과 같은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1A가 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간략화된 회로를 보게 되면, 자, 1A의 전류원이 있고, 앞에서 보였던 것처럼 4옴의 저항이 서로 연결된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태분행 회로와 노튼 회로가 서로 등가가 되기 위한 그런 이제 조건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터미널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었죠. 자, 뭐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아니었고, 터미널이 있을 때이 말단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함수식을 표현할 수 있었고, 그 함수식이 서로 같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서로 등가인 회로이다라는 것이 이제 터미널의 법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회로가 주어져 있을 때, 자, A라는 회로는 이제 V equal 뭐 FI라고 하는 V와 I의 관계식으로서 표현이 되었고요. 자, 지금 B라고 하는 회로에서 우리가 KVL을 쓰게 되면, 자, 이와 같은 방향으로 KVL을 쓰겠습니다. 자, 전류 I가 흐르고 지금 요 터미널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을 V로 보게 되면, 자, V라고 하는 전압은, 죄송합니다. 지금 전압 상승이 있고 전압 강하, 전압 강하가 있죠. 자, VT라고 하는 것은, 자, V 더하기 RT 곱하기 I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용해서, 자, V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V는 VT-RT 곱하기 I가 되겠죠. 자, 지금 이와 같은 식 혹은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되게 되는데, 자, 위 아래에 있는 요 식이 서로 같다라고 한다면
서로 등가인 회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이해하고요.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봤었던 전원 변환과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이제 태분행 회로이고 여기 있는 것이 노튼 회로인데, 자, 태분행 회로와 노튼 회로가 서로 등가를 이루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조건이 여기 적혀 있는, 정리되어 있는 이것을 만족하면 태분행 회로와 노튼 회로가 서로 등가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태분행 회로로 간략화된 경우에도 그것을 노튼 회로로 여기 있는 이 조건을 이용해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었지만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면, 자, 지금 여기 A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태분행 회로입니다. 그리고 그 태분행 회로에 VT라고 하는 값이 태분행 등가 전압, 그리고 RT라고 하는 것이 태분행 등가 저항, 그리고 IN이라고 하는 것이 노튼 등가 전류원, 그리고 RN이라고 하는 것이 노튼 등가 저항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각각을 우리가 서로 이제 양쪽이 이제 등가가 되려면, 자, V라고 하는 값과 I라고 하는 값으로 표현된 지금 방정식이 서로 같으면 되겠죠. 아니면 좀더 이제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V와 I 값이 서로 같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V와 I의 관계식으로 이 회로를 표현해 보면요. 이제 터미널의 법칙이라는 것이었죠. 회로를 표현해 보면, 자, 우리가 앞에서도 했었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KVL을 사용하게 되면, 자,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자, 지금 전압 상승 VT는, 자, RT 곱하기 I 더하기 V라고 하는 값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V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정리가 되게 되고, 이게 이제 터미널의 법칙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른쪽 회로를 보겠습니다. 지금 위쪽에 지금 노드를 잡고요. 이 노드를 기준으로 들어간 전류 IN, 나가는 전류 I, 그리고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전류 지금 요거를 우리가 뭐를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I1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I1이라고 하는 전류가 있다라고 하면, 자, 이 I1이라고 하는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I1은 자, IN-I라고 하는 값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I라고 하는 값이 결국은, 자,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의 값이 V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RN이라고 하는 저항으로 나눠주면 되는 값이기 때문에 I1은 자, RN분의 V라고 되고, 이것이 IN-I라고 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V에 대한 식이 나오고 여기 I에 대한 식이 나왔죠. 자, 이것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V는 R 곱하기 IN 마이너스 R I 라고 하는 값이 됩니다. 여기도 RN이죠. 자, RN 곱하기 I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되게 되면, 자, 그것이 여기 있는 식과 같은 형태죠. 자, 이두 식이 서로 등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 일단 여기 있는 VT라고 하는 값이 RN 곱하기 IN과 같고, 그리고 RT라고 하는 저항이 RN과 서로 등가를 이루면, 그때는 A와 B가 서로 등가인 회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자, 요 식을 만족하게 되면 태분행이 노튼의 형태로, 혹은 노튼이 태분행의 형태로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거 중요하니까 반드시 외우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배웠던 거에 대한 이제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요약하게 되면, 자, 태분행 정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자, 두 개의 단자를 가진 선형 회로는, 자, 전압원 VT 하나와 저항 RT 한 개가 서로 직렬로 연결된 등가 회로로 대체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노튼 정리는, 자, 두 개의 단자가 있는 선형 회로는, 자, 전류원 IN의 값을 갖는 전류원 하나와, 자, RN이라고 하는 저항 한 개가 서로 병렬로 연결된 등가 회로로 대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태분행 정리, 그리고 이제 노튼 정리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자, 그리고 이제 태분 행패로와 노튼 회로가 등가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자, RT가 RN과 같아야 되고 VT라고 하는 등가 저항, 등가 전압원의 값이 자, RN 곱하기 IN과 같아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을 노튼 등가 전류원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IN이라고 하는 것은 RT분의 자, VT로서 정리를 하면 값을 구하게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예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1이라고 하는 전륙의 값을 구하라는 것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고요. 뭐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꼭 태분행 노튼의 변환을 이용하지 않아도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를 보시면 여기 16V짜리 전압원이 있고 오른쪽에는 1A짜리 전류원이 있습니다. 자, 전압원과 전류원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구하라고 하는 I1이라고 하는 값은 여기 있는 이 값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가급적 변환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이 자, 전압원과 저항이 서로 직렬 연결, 전류원과 저항이 서로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이것을 왼쪽을 변환을 시킬지 오른쪽을 변환을 시킬지가 이제 고민이 될 텐데 I1이라고 하는 이 전류, 구해야 되는 전류 값이 포함된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오른쪽 부분을 우리가 변환을 시켜서 푸는 것이 좋겠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류원이 있고 저항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태분행의 형태로 바꾸게 되면 VTH 값은 RN 곱하기 IN 값과 같으니까 여기 있는 것이 지금 RN이 1A의 값이고 죄송합니다. RN이 4옴 값이고 IN이 1A죠. 자, 그래서 4 곱하기 1의 값인 4V가 VTH 값이 되겠죠. 자, 그리고 RN은 RTH 값과 같아야 되니, 자, RTH 값은 4옴이라고 하는 값을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4옴과 4V가 서로 직렬로 연결된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자, 주의해야 될 거, 그냥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지금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됐을 때 전류원의 방향은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와 같이 설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화살표의 머리 방향으로 플러스가 형성되게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하나의 루프의 형태인 직렬, 모든 것이 직렬로 연결된 굉장히 단순한 회로로 변환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2옴, 4옴, 이 서로 직렬 연결이고, 16V와 4V도 서로 직렬 연결이니까 이것들을 하나로 합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 회로는 직렬로 연결된 회로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잡아도 I1이라고 하는 전류가 흘러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성 저항, 그리고 합성 전압원을 만들어도, 그러니까 회로의 값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6옴이라고 하는 저항 하나와 12V라고 하는 전압원 하나의 회로로 간략화가 됐고요. 자, 이것을 이용해서 I1 값을 구해보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오메가 법칙을 이용해서 자, 2A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회로를 우리가 꼭 태분행 노튼을 이용해서 풀지 않아도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뭐 연습하는 의미로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이제 뭐 솔루션 2라고 적혀 있는 것이 일반적인 그냥 메쉬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자, 같이 풀어보면요. 지금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하고 지금 1A의 전류가 이와 같이 흐른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옴에 이제 I1과 1A가 서로 동시에 흐르게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는 우리가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왼쪽 부분의 회로에 대해서만 방정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여기 마이너스니까 여기서의 KVL을 쓰게 되면 16V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고요. 자, 여기 위쪽에는 2옴 저항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I1의 지금 전압 강하. 그리고 4옴 저항 같은 경우는 4 곱하기, 자, I, 죄송합니다. I1, 그리고 1A가 합쳐지니까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값으로서 식이 이제 성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풀게 되면요. 지금 보시면 16은
6i 더하기 4가 되게 되고, 12가 6i가 되니까 i equal 2A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i1 equal 2A라고 하게 되는 값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예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는 이제 굉장히 좀 간단한 문제이긴 한데, 요거를 이제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는 것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태분행, 노튼, 등가, 회로를 구하라 라는 것이 이제 문제에서 요구 사항이고, 자, 뭐 다행히 여기는 이제 종속 전압원은 없습니다. 뭐 종속 전압원, 종속 전류원은 없고, 이제 독립 전압원 하나만 있는데, 자, 문제 풀이를, 뭐 우리가 원래는, 여기 있는 독립 전압원을 없앤 후에 등가 정을 구하고, 그리고 개방 회로 전압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태분행 회로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 부분을 단락시킨 후에 단락 회로 전류를 구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등가 저항을 구하기가 독립 전압원을 없앤 후에 등가 저항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노튼 회로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었던 것이죠. 자, 뭐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또 다른 풀이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자, 제가 아까 종속 전압원 혹은 종속 전류원이 있는 경우에 VOC와 ISC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VOC와 ISC 값을 구하게 되면 RTH 혹은 RN 값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그것과 관련된 예제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자, VOC를 구하는 과정과 ISC를 구하는 과정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VOC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터미널의 양단을 개방시켰을 때요 V 값을 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것이 이제 VOC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자,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유공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자, 그러면, 자, 지금 VOC 값은 여기 있는 이 V1 값과 같다라는 것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부분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의 룸만 존재하는, 자, 이런 회로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고요. 자, 4옴과 12옴 그리고 24볼트 전압원이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2옴 저항에 걸려 있는 전압의 값은 우리가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자, 저항의 값에 비례해서 나눠지기 때문에 지금 1대 3의 비율로 나눠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4볼트가 18볼트와 6볼트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VOC 값은 여기 있는 것처럼 18볼트의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ISC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뭐, RTH 값은 언제 구하나 싶을 텐데, RTH 값은 조금 있다가 이제 구하도록 할 테고요. ISC 값을 구하려면 지금 이 부분을 단락시켜야 됩니다. 자, 단락시키고 나서 이제 여기서의 전류, I 값을 이제 구하면 되는 것인데, 자,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먼저 할 거냐 하면, 전체 전류 값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뭐 전체 전류 뭐 I1이라고 한다면, 이 I1 값을 먼저 구하려면, 자, 지금 6옴과 12옴이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자, 병렬 연결의 합성 등가 저항을 구하게 되면, 자,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은 R분의 1로 구하게 되면요. 자, R분의 1은 자, 12분의 3. 그래서 자, R equal 4옴이 되겠네요. 자, 4옴, 자, 지금 요 회로를 다시 그리면, 자, 4옴 저항과 그리고 여기 있는 4옴 저항이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지금 24볼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 I1 값이 4옴, 4옴, 8옴, 전체 8옴에 24볼트가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으니, 자, 3A라고 하는 전류가 I1에 해당되는 값이겠죠. 자, 그리고 그것이 2대 1의 비로, 자, 전류 분배 법칙을 위해서 2대 1의 비로 나누어져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자, 6옴 저항 쪽으로 2A, 1옴 저항 쪽으로 1A의 전류가 흐르게 될 거고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I의 값이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2A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뭐 계산 과정이 있는데, 자, 2A라고 하는 요 값이 그래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ISC 값을 구했고, VOC 값을 구했습니다. 근데 원래 처음에 생겼던 회로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자, 이와 같이 개방되어 있는 회로 했었습니다. 개방되어 있는 회로 했었는데 이것의 양단에 지금 18V 그리고 이것을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가 2A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오메 법칙을 쓸수 있겠죠. 자, 오메 법칙을 쓰게 되면 지금 이 내부에 있는 회로의 저항값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RT 혹은 RN 값을 우리가 IS C분의 VOC로서 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9옴이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물론 이런 회로에서는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립 전화번호를 없앤 후에 우리가 회로를 구하는 것이 값을 구하는 것이 더 쉽겠죠. 근데 만약에 종속 전화번호나 종속 전류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자, 이와 같은 풀이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테스트 전류원 테스트 전화번호를 달아줬을 때는 우리가 계산을 두번 해야 됩니다. 자, VOC 값을 구하든 IN 값을 구하든 둘중 하나는 일단 구해야 되죠. 태블행이나 노튼을 구해야 된다는 가정하에 자,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만약에 태블행 회로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한다면 VOC 값은 구해야 됩니다. 자, VOC 값은 구해야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종속 전화번호를 구해야 되니까 종속 전화번호 있는 회로에서의 등가 저항을 구해야 되니까 다시 또 여기에 양단에 뭐 테스트 전화번호나 테스트 전류원을 걸어줘서 이것에 대한 뭐 전류값을 구하고 테스트 전화번호를 걸어줬으면 전류값을 구해야겠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저항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어차피 지금 과정이 반복되니 VOC 값과 ISC 값, VOC 값은 이미 구해놨으니까요. ISC 값 하나만 더 구하면 전체 회로에 대한 등가 저항을 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풀이 방법이 조금 더 쉬울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것을 뭐 지금 여기 있는 뭐 VOC와 ISC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이하게 되면 자, 여기를 단락시키고 나면 4옴과 10옴이 서로 병렬 연결이죠. 그래서 1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equal R분의 1로서 문제를 풀게 되면 자, 이게 그래서 R이 3옴이 되게 되고요. 자, 여기가 지금 이 부분이 3옴으로 간략화가 되게 되면 그다음 6옴과 3옴이 서로 직렬 연결이니 여기 있는 것처럼 9옴에 해당하는 값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태블릿 형태로 바꾸게 되면 18V와 9옴이 서로 직렬로 연결된 형태, 그리고 2A와 지금 9옴이 서로 병렬로 연결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방금 전 풀이에서 제가 여기 있는 독립 전화번호를 없앤 후에 RT 혹은 RN 값을 구하는 방법을 이제 같이 풀어봤었죠. 자, 그거에 대한 풀이가 여기 적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태블행 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회로망을 한 쌍의 단자에 연결된 등가 직렬 회로로 줄임으로써 회로망 내의 미지 전압과 전류 값들을 해석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전화번 한계와 직렬 저항 한계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이 태블행 정리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VT라고 하는 혹은 이제 VTH라고 하는 태블행 등가 전화번호의 값은 자, AB 양단에 걸려 있는 자, AB 양단에 걸려 있는 개방 회로 전압 뭐 앞에서는 우리가 VOC라고 썼었죠. 자, VOC 값과 같게 되고 그리고 RT라고 하는 것은 혹은 RTH라고 하는 것은 자, 모든 전원. 자, 여기서 이제 빠져 있는데 모든 독립 전원만 제거 가능합니다. 모든 독립 전원을 제거한 상태에서 구한 AB 사이의 개방 회로 저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VL과 IL을 이제 구하는 예를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이와 같은 회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RL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변 요소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럼 이 가변 요소를 제거한 후에 개방시킨 후에 36V 전압원을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무시하면 되죠. 자, 그러면 3옴과 지금 6옴 쪽으로만 전압 그리고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자,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1대 2의 비율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쪽이 24V에 해당되는 값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바깥쪽에서 안쪽을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저항의 값을 구하게 되면, 자, 일단 전화번호를 지금 단락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단락된 회로를 놓고 보면, 자, 3음과 6음이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자, 그래서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의 합성 등가 저항을 구하게 되면, 자, 2음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고, 자, 이것을 이용해서 태분행 등가 회로를 구하게 되면, 자, 24V 전화번호와 2음 저항이 서로 직렬로 연결된 회로로 간략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24V 전화번호와 2음 저항이 서로 직렬로 연결된 형태이고요. 거기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제거했었던 로드 저항, RL이라고 하는 이 옴을 이제 다시 복원시켜주면 원래의 회로, A라는 회로와 등가의 성질을 가지는 회로로 대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노튼 등가 회로입니다. 자, 노튼 등가 회로는 이제 뭐 전압 대신 전류향으로 이제 회로를 단순화하는데 사용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회로망을 전류원이 한 개인 간단한 병렬 회로로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어떤 회로이든 상관없이 전류원 한 개와 병렬 연결 저항 한 개의 회로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지금 여기 양단을 우리가 단락시키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는 X표로 표시된 이 부분들이 단락된 이상적인 도선과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했듯이 병렬로 연결된 저항이 있는 도선과 저항이 없는 도선이 서로 병렬로 연결되게 되면 모든 전류가 저항이 없는 쪽으로 흐르게 되고 이 저항들은 무시가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회로가 굉장히 간단해지죠. 3음 저항과 여기 단락된 도선, 그리고 36V 전화번호이 함께 있는 직렬로 연결된 회로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자, 12A라고 하는 전류 값을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등가 저항을 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개방시킨 후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하나 빼먹었네요. 자, 전화번호도 지금 없애줘야 되죠. 자, 전화번호를 단락시키고 지금 구하게 되면 자, 3음과 6음이 서로 병렬로 연결된 형태의 합성 등가 저항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자, 2음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전류원 한 개와 2옴짜리 저항 한 개가 서로 병렬로 연결된 형태의 회로로 간략화가 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거했었던 로드 저항을 다시 복원시켜주면, 여기 A라고 하는 이 회로와 동일한 등가의 회로로 우리가 노튼 형태를 표현한 회로가 구해지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최대 전력 전달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최대 전력 전달과 관련된 내용은, 자, 여러분들이 노튼 혹은 이제 태분행 정리가 굉장히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풀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니까 반복해서 좀 많이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최대 전력 전달과 관련된 얘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